출발. 처음부터 그냥 세게 커플들한테 무슨 말이 필요했을지. 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죠? 아, 깜빡했네. 일단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사이사이. 젊은 것들은 세게 세게. 아버지 어머니는 사이사이. 젊은 것들은 세게. 자, 처음 시작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도 괜찮으세요? 괜찮죠? 제가 지금 살살하고 있는데. 아, 진짜 제가 약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놀이고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이게 애들한테나 놀이구지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거 그냥 극한 체험이에요. 아유, 우리 어머니 그냥 오늘 월미도 오신다고 그냥. 뭐 처음에 저 목에 걸고 있는 거 수세미인 줄 알았어요. 여기 여자친구 아니에요? 그 노란색 입으신 분 옆에 남자친구 아니에요? 아, 그래서 서로 눈도 안 마주치시는구나. 아니, 그럴 거면 뭘 같이 타요. 그 옆에 깜장바지랑 회색바지랑 둘이 친구? 고등학생이야? 몇 학년? 어, 고2 18? 같은 학교야? 아니야? 아,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급식이 잘 나오긴 하나 봐. 선진국이야, 선진국. 귀여워. 어휴. 괜찮아? 괜찮아? 너 말고 받아. 야, 이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아. 이리 와, 똥머리. 너 너무 자주 봐서 정들겠어, 똥머리. 어? 어, 저 도도한 척 하는 거 맞아. 어, 재수없어. 너 중학생이지? 몇 학년이야? 15살이야? 저 표정 봐, 저 중2병 걸려서 그래, 저 그냥.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 이국적으로 생겼어. 그러고 보니까 항상 너네 둘이 오지? 아니야? 저번에 같이 왔던 애 아니야? 아, 다른 애야? 어, 똥머리 친구들 많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제 좀 세게 할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어, 타다가 너무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든 내려드려요. 그 외 분들은 타다가 너무 힘드시면 그냥 뒤로 뛰어내리세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니까요. 나보다 나이 많으면 내려드려요. 자, 지금부터 강도를 높여서 조금 세게 가자. 우리 마이랜드 아니야, 우리 디즈니랜드요. 우리 똥머리 날아라 똥머리. 이리 와. 그렇지, 네가 왜 안 뒤집나 했다. 그렇지, 그렇지. 다리가 넌 거기가 있어야지. 아, 나 진짜 저게 저 자세가 이게 무슨 전생에 나이키였나. 아, 나 저걸 왜 안 하나 했어, 저거 그냥. 아, 나 얘 회색에 깜장바지 너 너무 귀여워. 아니, 윗두리가 원래 그런 거야, 그 잠바가? 너 회색. 어, 귀여워. 옷을 입은 거야, 몸에 진공 포장을 한 거야. 어, 귀여워. 진짜 뒤에서 보면 딱 우리 엄마야. 남자친구 있어? 없어? 야, 남자, 야, 그렇게 이렇게 이쁜데 남자는 꼬시는 거야. 뭘로 꼬셔, 남자는? 힘으로 꼬시는 거야. 아, 여기 혹시 엄마하고 딸이에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누가 봐도 엄마 딸이야 너. 와, 진짜 야, 반박 불가다 진짜. 야, 진짜 누가 봐도 너 엄마 딸이야. 엄마 미니어처. 우리 딸 몇 살이야? 14살?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커?
엄마한테 고마워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안경은 좀 늦게 썼어도 됐는데, 그죠 어머니? 그 옆에 커플을 맞죠? 좀 잡아줘요. 아, 이번에 타신 남자분들 진짜 여자친구한테 성의 없네 진짜. 좀 잡아줘요. 여자친구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에? 이게 이 젊은 남자들하고 나이 많은 남자들의 차이다. 젊은 애들은 여자친구 목숨 걸고 잡아주거든요. 근데 좀 나이 있는 남자분들의 특징이에요. 일단 자기가 먼저 우선이에요. 봐, 저 여자친구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아이, 잘 잡아줘요. 그 옆에 중학교 2학년이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똥머리가. 요 끝에 두 분도 설마 커플 아니죠? 커플이야? 진짜로? 아, 난 진짜 남자친구 초면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헤어져요. 와. 아니,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트리트먼트라도 좀 하고. 야, 어떻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데 저렇게 그지같이 쓰레빠에 양말을 신고 하나. 사귄 지 오래됐죠? 1년 넘었죠? 1년도 안 넘었어? 대박이다 진짜. 와, 여자친구. 야, 아니, 사랑하는 남자를 야, 이 락커야? 또 머리 또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잘 흔들어? 락캐롤 베이비. 아, 그래도 남자친구 표정은 되게 행복해 보이네. 여자친구 좋아요? 그래, 여자친구가 일부러 저러고 다니는 걸 수도 있어. 난 다른 남자들이 자기 꼬실까봐 일부러 저렇게 그지같이 입고 다니는 걸 수도 있어. 유뚱! 자, 고생들 했습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부천이요? 아, 경기도 부천이요? 아유. 우리 사모님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떨어지면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사모님.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잡아주세요. 오래간만에 사모님하고 기분 내시려고 하셨는데. 아니, 말로만 괜찮냐고 하지 마시고 좀 잡아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잡아주세요. 여기서 잡아주면 저녁에 반찬이 틀려져요. 마지막. 야, 진짜 저 아저씨 못됐다. 저 카고 팬츠 진짜. 저 노란색 가디건 아가씨 겁나 귀엽구만 진짜. 저 뭐 바닥에 뭘 저렇게 많이 떨어뜨. 야, 저 여자는 안 챙기는데 저 핸드폰은 저, 야, 저 핸드폰하고 전자담배는 챙기는 거 봐, 이 쓰레기. 야, 진짜 못됐다. 이거 봐, 이거 봐. 저 노란색은 안 챙겨도 저 봐. 지갑하고 저 전자담배는 챙기는 거 봐. 이러니까 남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냥 빨리. 어디서 이 까마귀 소리가 나? 또 어디서 난 거야 지금? 이거 봐, 이거 뭐? 여기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지금? 바이킹이야? 야, 진우야, 바이킹에 까마귀 키우냐? 마지막은 우리 엄마랑 딸. 우리 18 수고했죠. 아, 귀여워. 왜 질문 있어? 왜 손은 왜 들어? 왜? 아, 얘기해. 뭐가 궁금해? 아저씨가 다 얘기해 줄게. 어? 급식 시간이 궁금해? 아우, 귀여워 얘. 어디서 왔어 너네는? 주안? 아? 수원. 경기도 수원. 그쪽이 맛집이 많구나. 맞아, 그 인계동 쪽에 맛집이 많더라야. 그 왼손은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왼쪽 겨드랑이에 땀나? 말리는 거야? 마지막 우리 덩머리. 아, 이게 또 타봤다고 이제 친구까지 잡아주고. 야, 그건 남자랑 여자랑 하는 거거든. 사랑의 안정. 아이고, 우리 딸 왜 떨어졌어? 이제 그쪽을 안 튀기는 건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타느라고 수고들 했어요. 내리실 때 빠진 거 있나 확인들 하시고 천천히 반대쪽입니다. 요 기다리시는 분 손 치우세요. 손, 손. 그 손, 손 떼세요. 예, 뒤로 나오세요. 그걸 잡고 있으면 어떡해. 깜짝이야. 자, 내리실 때 반대쪽이에요.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